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 배트맨 비긴스에 나오는 피규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약쟁이죠. 네, 환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스케어크로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스케어크로우 있고요. 언마스크헤드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마스크 있고요. 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쌍이나 있네요. 이야, 완전 해자인데? 근데 얘 손이 그렇게 굳이 많을 필요가 있나?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이터도 있고요. 자, 요거 보시면 이게 배트맨 얼굴인데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얘가 환각가스를 무기로 사용하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두려움으로 이용하는 건데 배트맨이 나중에 역으로 얘한테 환각가스를 쏴요. 그래서 배트맨이 괴물로 보이는, 얘한테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환영에서 본 데몬 배트맨의 파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비긴스에다가 흉부 파츠와 망토, 네, 그리고 헤드, 버클, 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스탠드도 전용 따로 들어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어크로우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아니,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이 피규어들은 정말 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바디가 양복 바디라서 얘 머리를 빼고 다른 거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활용도도 높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포션 굉장히 괜찮고요. 양복의 느낌들, 수트의 이런 떨어지는 라인들, 그리고 옷의 접힘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양복의 모습이죠. 네, 머리에다가 저 뒤집어 쓴 거 빼놓고 스케어크로우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새 쫓는 거. 얘고 얘가 이제 사람들한테 겁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별명을 지가 가지고 활동하는 애인데 얘도 나즈 알굴의 부하였죠. 그죠? 옆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포션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역시 괜찮았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헤드부터 봐야겠죠? 영화 피규어니까. 네, 헤드 보십시오. 헤드, 야, 요게 사실은 조금 더 이 무광이라던가 요런 조금 텍스처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얘가 헝겊이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이 헝겊의 질감을 꽤나 나쁘지 않게 표현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밋밋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 헝겊 짠 것 같은 그 올의 느낌들이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안에 가면 안에 여기 보십니까? 눈이 보여요, 눈이. 요런 디테일까지 잘 살려줬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이 버클 같은 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 목도 있어요. 목 가동성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쪽에 가동성이 걸리긴 하지만 돌린 다음에 넘기는 게 안 되네. 네, 아무튼 이쪽은 왼쪽으로 좀 돌리는 게 좀 별로고요. 오른쪽이라든가 위에 보고 밑에 보고는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깨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절개선도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팔 가동성은 보시게 되면 요렇게 네, 잘 꺾이고 앞으로도 가고 이제 위로 올릴 때 걸려요. 으악! 이렇게 올려야 돼요. 아이고, 팔이 잘 빠지네. 네, 마펙스 팔이 잘 빠져. 굳이 막 가동성이 엄청 좋아야 되는 피규어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팔이 좀 빠집니다. 팔 잘 빠지긴 하는데 여기 이중관절이라 잘 접히고요. 손목도 잘 돌아갑니다. 손목 굉장히 약합니다. 파손 조심해야 되고요. 이 상체는 여기가 절개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흉부 쪽에는 관절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그 대신 이제 수트발을 좀 잘 살려줬죠. 자, 하체 보게 되면 허리 쪽에는 관절이 있어요. 허리 쪽은 돌아가고 고관절 연장 조금 되고요. 여기 안쪽에 관절이 있긴 하지만 다리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옆으로는 한 이 정도. 그 양복 입은 피규어가 많이 움직이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무릎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 꺾이는 거. 근데 무릎을 많이 꺾어 놓으면은 아유 어색하죠? 되도록이면 꺾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트팔 떨어지니까요. 여기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이게 끝이고요. 구두 굉장히 잘 표현해 줬습니다. 앞에 꺾입니다. 꺾이고요. 발목도 잘 돌아가고요. 발바닥에 구두 밑창도 굉장히 잘 표현해 줬습니다. 자, 뒤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나름 주름을 잡아줘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뒷모습 수트의 느낌도 괜찮고요. 예, 얘는 포징할 게 별로 없으니까 파츠 바꿔가면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파츠를 갈아 껴주고요. 지포 라이터를 들어줬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작은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아, 멋지다기보단 아무튼 뭐 요런 깨야 같은 재미가 있네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요렇게 아, 이거 라이터 지포 라이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야, 무슨 방화범이니 너. 요런 거 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요런 포징도 한번 해봤습니다. 약간 넌 내게 빠져들어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얘가 환각가스를 살포한 뒤에 겁을 줄 때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하는 포징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역동적인 포징은 아니긴 하지만 스케어크로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징입니다. 자, 이제 언마스크 헤드 한번 껴볼까요? 그 전에 한번 보시죠. 언마스크 헤드. 아, 보세요. 배우 얼굴을 그냥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다른 것도 되게 비슷하게 잘 만들지만 이 배우 얼굴도 굉장히 비슷하게 잘 만들었네요.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인데 배우의 특색을 너무나 잘 잡았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언마스크 헤드 빨리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어크로우 언마스크 헤드를 끼우고 마스크를 벗어서 손에 든 모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근데요, 그 마펙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설명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유추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를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있었는데 얘가 아무래도 뭔가 손에 잡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손에 잡을 수 있는 홈이 있더라고요. 요 손 모양으로 벗은 마스크는 요렇게 쥐면 됩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구하실 분이라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렇게 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헤드를 바깥 끼면서 바디를 보니까 아, 진짜 응용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분으로 한 두세 개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무튼 괜찮습니다. 네, 데몬 배트맨 파츠를 한번 다 껴서 배트맨 비긴스 슈트에 장착해 봤습니다. 이야, 요거 굉장히 꿀이네요. 이게 굉장히 이거보다 더 흉측하게 나오긴 하는데 얘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표현해 줘가지고 얼굴 보십시오. 니몬. 아, 데몬 배트맨. 얘가 그래도 확 쫄아버리잖아요. 예, 그런 모습인데 이 망토도 이렇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까지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예, 굳이 뒤에서 볼 일은 없으니까 망토에 와이어까지 넣어가지고 상당히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아, 요것만 해도 뭐, 아, 잠깐만. 그럼 배트맨 비긴즈를 두 개 사라는 얘기네, 결국은. 아, 몰라. 아이,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죠. 네, 지금까지 스케어크로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배트맨 트라일로지, 배트맨 비긴스에 나오는 빌런 중에 한 명인데요. 라즈 알굴의 부하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일단 양복이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얘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헤드를 또 갖다 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거기에 데몬 배트맨 파츠까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서 이게 나올까 했는데 나와준 게 너무나 고맙고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뭐 역동적인 포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얘는 세어만 놔도 돼. 나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 감사합니다.